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한 단추를 한 칸 한 칸. 자, 오늘 KTBG 스타팅 오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의 배정대, 2번 지명타자 김민혁, 3번 멜로아스 주니어. 지난 시즌 29경기 선발 등판하면서 무려 160이닝 동안에 3.54의 평균 자책점. 타수 보시죠. 1번의 정은원, 2번 지명타자 페라자입니다. 3번의 안치홍, 4번 노시환, 5번 문현빈. 자, 오늘 선발 투수인 김민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12경기 1승 6패, 51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6.9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KTBG의 1회 초 공격이 이제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김민우 선수 1구는 묵직한 공이 뿌려집니다. 스트라이크 2에서 이제 5구째를 맞는 배정대, 결국은 떨어지는 변화구에 광망이 확돌았습니다. 승진아, 스트라이크로 느껴지는 저 스플릿, 그래서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혁 초보도 받아칩니다. 쪽보다가는 타구 제법 멀리 날아갑니다. 이 타구를 좌익수 잘 쫓아갔습니다. 높은 볼 컨택 파울. 여기서는 다시 한번 성공을 다짐할 거예요. 예. 스윙 삼진아. 외야의 그런 능력. 예. 자, 그 링플레이도 선언이 됐고, 네. 1루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포커스는 네. 작년 높은 걸 건드렸고요. 높게 떴습니다. 페라자의 타구. 1루수 박병호가 파울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일정하게 이 스윙을 잘해주는 안치홍이에요. 예. 왼쪽 가는 타구는 좌익수 거의 정면. 그 자리에 있던 로하스가 잡아내면서 부럽더라고요. 예, 예. 또 하나 있었고 10타수 5안 타죠.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윙. 그러나 이번 공에는 노시원의 배트가 헛돌았습니다. 삼진 아웃. 정말 슬라이더였군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바깥쪽에서 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열 번째 공을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8구째 승부. 왼쪽으로 멀리 쭉쭉 뻗어갑니다. 담장 쪽. 담장 상단을 때리면서 튀어나온 타구. 8개의 공을 끌어낸 끝에 장타를 신고하고 있는 문현빈입니다. 6번 타자 김태현 초구 스윙입니다. 다시 파울. 또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루킹 삼진. 왼쪽이고 좌익수 정면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땅볼 타고 3루수 노시환이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예. 우중간 쪽인데요. 우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코스. 나쁘지 않은 코스인데 좌익수 우익수. 이제 외야 주전 한 자를 꿰찬 김민혁 선수고, 자, 공이 뒤로 흐른 사이에 주자 베이스 한 베이스를 더 갑니다. 다시 8구까지 가는 승부. 강한 공이 뿌려졌고 왼쪽 좌익수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결국 긴 승부 끝에 김민혁이 2루에 있던 주자 김상수를 홈으로 편안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선취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네, KT가 높은 볼 컨택. 결국 내야를 못 벗어난 타구였고요. 3루수 노시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한참을 기다렸다가 처리. 5구째를 내려갔던 이진영의 타구입니다. 제법 멀리 가는 타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2루를 찍고 3루까지 향하고 있는 이진영 3루타가 나옵니다. 이 야수의 또 아쉬움이 나오면서 이번 공 쪽으로 가지 못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최재훈의 타구가 다시 하나의 안타가 된 홈으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라이글스. 자, 다시 한번 타석을 맞습니다. 초구를 건드립니다. 자, 1루는 이미 늦었고 1루 베이스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오구! 결국 몸쪽에 볼이 되면서 볼넷. 이번엔 센터 쪽. 약간 오른쪽을 좀 치우쳐진 타구. 멀리 못 갑니다. 박경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배트를 내다다 멈췄는데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 한 베이스 시터. 우익수 잘 잡아놓고, 아, 지금 이거 빠졌더라면은 그대로 지금 역전이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강백호 선수가 이번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공 잘 받아쳤습니다. 깨끗한 중전 안타. 네, 다소 낮은 쪽이었지만 이 박병원 선수의 노림수가 예. 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해야 돼요. 높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큰 타구입니다. 이 타구가 담장 밖으로 떨어집니다. 황주균의 투런 홈런. 다시 앞서가는 게이트 위즈입니다. 힘이 떨어지고 제구가 안 되는 거를 노려서 지난 시즌의 기록부터 보고 가시죠. 39경기 불펜 올라와서 7홀드. 배트를 내려다 멈췄는데 자 돌지 않았습니다. 자 1루에 공 끌어집니다. 기다립니다. 아웃입니다. 토토의 카운트. 2루 땅볼 문현빈. 가볍게 처리하면서 3아웃. 이번 타구는 빗 맞으면서 유격수 하주석의 품에 안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잡았다가 공을 지금 바로 포구 안 된 걸까요? 네. 네, 공 흘렸어요. 초구 공략. 그러나 병살 코스. 2루 지나 1루 까지 더블 플레이. 전용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15경기 등판을 했고요. 홀드 하나 1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풀카운트입니다. 오른쪽 밀어내면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최재훈으로 이어집니다. 오. 단기 타구 2루부터 갑니다. 그러나 1루에는 공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1루에 있던 선행자 한 명만을 잡아내면서 원아웃 됐고 주자는 1, 3루가 됩니다. 아, 빗맞은 타구, 이 타구 2루 늦었고 1루 선택하면서 타자 주자 한 명 처리. 그 사이 3루에 있던 주자 이원석 선수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스코어는 3대 2 한 점 차.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박시영 선수인데요.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 박시영 선수가 재작년과 5월인데요. 지금 이제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안치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은 타구예요. 좌측 날카로운 코스에 타구를 뻗어나갑니다. 2루의 던자 그리고 1루의 던자까지 홈으로 2타점 적시 1루타 조한민. 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빗맞습니다. 유격수 땅볼. 한승주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9-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초구부터 공략해봅니다. 큰 타구인데 이 타구를 오우. 자 지금 펜스에 살짝 부딪히긴 했는데 오 좀 큰 충격이 안 갔으려나 모르겠네요. 예예. 네, 예. 2루자 묶입니다. 박병호의 타구 유격수 땅볼 원아웃. 어 공이 좀 빠지네요. 자 김병준 선수가 지금 3루에 들어갔고요. 네. 지켜나가는 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2루 땅볼 되면서 황백호는 처리. 3루 땅볼 3루수 조한민 처리하면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투수 한화의 마운드 김범수 선수 올라왔습니다. 장성우 선수가 타석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초구에 한번 배트를 힘차게 돌려봤던 장성우의 타구는 막 들어왔던 우이수 임종찬 선수가 처리합니다. 청했습니다. 네, 그거 안 돼요. 삼진 아웃. 슬라이더네요. 그렇군요. 슬라이더. 예. 슬라이더. 아, 강습 타구였는데 조한민 선수가 이 타구를 좀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볼투. 좋은 타구입니다. 좌측에 코너 쪽으로 가는 타구. 장타 코스. 정준영은 2루 찍고 3루에서 멈췄고 배정되는 2루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보면 그런 거죠. 예. 오윤석 대타가 들어오자마자 초구를 건드려봤는데 유격수 땅볼. 이렇게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한 느낌의 우규민 선수가 KT 위즈의 유니폼을 입고 이번 이닝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김광민과 우규민. 오른쪽 밀어내면서 결국 김광민은 우규민을 공략해냈습니다. 예.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 좀 몸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조한민 오른쪽 윗수 앞에 떨어지면 안타.
2루주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자 3루까지 다시 앞서 나가는 한화 이글스. 자, 결국 여기서 또 한 점을 빼앗기고 마는 KT비즈입니다. 당시에는 신인들이었지만 예. 높게 떴고요. 이 타구는 좌익수 정준영이 잡아냈습니다. 3루자 타이거 한 점 더. 표정에서도 그런 게 좀 읽혀져요. 강세 타구였는데 3루수 백핸드 캐치 빠르게 1루 선구. 박상원 선수를 올렸습니다. 박상원 선수가 이호연, 장성우, 천성우로 이어지는 타선입니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스윙. 와. 템포로 지금 이 투구를 해 들어가는 예. 네. 아주 묵직한 포심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좀 커브 구종을 좀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맡고 예. 있는 박상원 선수. 스윙. 두 타자 연속 삼진. 이 경기 관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돌아왔기를 지금 바라는 이강철 감독인데 밀어냅니다. 깨끗하게 3루관을 감통하는 타구입니다. 좌전한 타. 저런 거죠. 예. 네. 센터 쪽 높게 속구 쳤습니다. 더 뻗지 못하는 타구를 준비연수 이원석 선수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6대4로 한화 이글스가 2점 차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